자, 용사의 투구 만들었고요. 뚝딱뚝딱 해서 짠! 자, 용사의 방패까지 만들었습니다. 오, 완벽해, 완벽해. 네, 용 한 마리 정도는 그냥 아주 쉽게 뚝딱뚝딱 해치울 것 같죠? 빵빠라빵 빵빵 빵빵신입니다. 빵술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무한의 계단. 자, 무한의 계단 얼마 전에 제가 여름방학 업데이트 됐다고 올렸었는데 이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. 이거 해본 친구들 있어요? 우리 친구들? 던전이 총 4개가 있는데 4개를 다 잠금 해제를 했습니다. 하지만 근데 여기에 하늘신전이라고 다섯 번째 던전이 숨어있다고 합니다. 하늘신전을 해금하기 위해서는 상점에서 이 용사의 검 장비, 용사의 장비를 착용을 하면은 하늘신전이 나온다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하늘신전을 한번 열어보고 플레이를 해보려고 해요. 굉장히 빵신이 재밌게 플레이했거든요. 너무 재밌더라고. 던전 탐험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어. 보세요. 자, 슬라임 안마도 해주고 이렇게 슬라임 안마도 해주고 네, 슬라임 때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. 오해하지 마세요. 이거 슬라임 때리는 거 아닙니다. 안마 해주는 거예요, 안마. 자, 그리고 요 뼈다귀도 네, 뼈다귀도 잡아주고 골렘, 얘는 골렘이죠? 네, 골렘도 뚝딱뚝딱 해가지고 광석을 캐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던전 이 지옥길에서는 어우 이건 좀 살벌해요. 지옥길은 지금 드래곤과 네, 한판 멋지게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. 일단 지금 살 수 있는 거는 요 용사의 검. 일단 용사의 검을 착용을 할게요. 일단 제작을 하고 오 멋있다 용사의 검. 오 자 나왔다. 요거 나왔어. 지금 요거 나왔습니다. 하늘신전 나왔어요? 오 하늘신전 나왔어. 아 이거 바로 잠금 해제가 되는구나. 하늘신전은 이 공격력이랑 상관없이 용사의 검을 착용을 하면은 바로 잠금 해제가 되는 것 같아요. 잠금 해제를 바로 해볼게요. 자, 잠금 해제를 했고요. 오, 하늘신전 멋있다. 일단 한번 탐험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아 이거 탐험하기만 하네. 내가 두리번 하기만 합니다. 지금 공격력이 낮아가지고 실패가 떴고요. 장비는 어떤 장비가 나왔는지 보자. 아우 요거 새로 생겼어. 투구가 새로 생겼고요. 오 갑옷도 용사의 갑옷도 새로 생겼어. 용사의 방패도 새로 생겼습니다. 용사의 검은 있고요. 용사의 갑옷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지금 아직 아이템이 많이 부족하거든요. 요 파란 불꽃도 필요하고 이 마그마 이 돌멩이도 필요하고 파란 불꽃을 먼저 15개를 모으겠습니다. 파란 불꽃이 어디가 더 잘 나올까? 일단 전사의 무덤을 한번 탐험해 보겠습니다. 전사의 무덤은 파란 불꽃 2개 나왔고 네, 파란 불꽃 또 나왔고요. 파란 불꽃 잘 나오네 여기서. 빵빠라빵빵. 자, 파란 불꽃은 15개 다 모았고요. 그러면 마그마 원석이라 이거 하려면 이거 오늘 다 못하겠다. 자, 일단 마그마 원석을 한번 채취를 하겠습니다. 자, 마그마 원석을 한번 찾아볼게요. 아, 마그마 원석 하나 나왔다. 요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. 또 하나 나왔어. 하나씩은 나오네. 마그마 이 돌멩이는 잘 나온다. 이 빨간 돌멩이는 잘 나와요. 이거 자, 또 3개 나왔고요. 이거 지금 제가 아까 전에 5,000개가 있었거든요. 이게 5,000개가 있었는데 이걸로 다 해도 갑옷 하나 못 만들 것 같은데. 일단 이 마그마까지 모았고 이거는 얻기 되게 힘들 것 같은데 30개나 얻어야 되네. 여기를 탐험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 탐험하기에는 지금 공격력이 너무 낮거든요. 여기서 공격력을 더 높이려면은 이거를 해? 아 이거 마그마 원석 또 20개 써야 되는데. 그러면 공격력을 올리긴 올려야 될 것 같아요. 올려야지 지금 공격력을 올려야지 여기 하늘신전을 탐험을 할 수 있거든요. 일단 요거 살게요. 네, 이 악마펫을 좀 사겠습니다. 이 악마펫을 사서 공격력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. 좀 올릴게요. 어쩔 수가 없어. 마그마 또 다시 모아야 돼. 자, 이렇게 해서 공격력 40이 됐고 자, 보통이야. 그래도 쉬움은 아니야. 보통이야. 자, 이제는 이 하늘신전을 탐험할 수가 있거든요. 탐험 한번 해볼게요. 자, 갑시다. 자, 마그마서 두 개에 아, 이 날개 나왔어. 일단 지금 1800개 있는 거 다 일단 한번 써볼게요. 일단 다 한번 써보겠습니다. 오, 잘 나오네 천사. 또 써볼게요. 지금 이 칼자루가 더 필요하거든요. 칼자루를 한 제 생각에 한 2000개만 더 모으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. 2000개 금방 모으거든요 여러분들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자, 일단 지금 열심히 또 칼자루를 모았는데 1490개인데 아 요것도 부족할 것 같긴 해요. 한 개 나왔고 세 개 나왔고 자 두 개 나왔고 한 개 나왔고 자 영혼이 아직 많이 부족해. 영혼이 7개만 더 있으면 되거든요. 조금만 더 칼자루를 모으겠습니다. 자 다시 좀 올라갈게요. 요거 한번 하고 지금 시청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굉장히 지루할 걸로 예상이 듭니다. 그래서
아이고 죽었다. 자, 여러분들 지루한가요 여러분들? 시청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도망갈까봐 제가 요거 한 번만 하고 그럼 PVP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까지 몇 개 모였는지 한번 볼게요. 일단 제가 열심히 달렸습니다. 열심히 달렸고 아 900개네 1000개가 안되네 1000개가 안되는데 자 지금 필요한 게 영혼 영혼 요 영혼 이거 파란 불꽃이 아니고 영혼이라고 하더라고요. 요 영혼을 7개만 더 모으면 되니까 지금 걸로도 충분할 것 같아. 여러분들 어디 탐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? 요 세 군데에서 영혼을 얻을 수가 있는데 수정동굴이 제일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수정동굴 수정동굴 아 다들 수정동굴을 지금 추천하는데 그럼 수정동굴에서 한번 수정동굴에서 9번 도전할 수 있거든요?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오 하나 아 나 지금 이걸 봤어. 자 영혼 하나 나왔고요. 자 아 두 개 오 세 개 나왔다. 총 세 개 나왔고 오케이. 아 이거 모으는 거 너무 힘들다. 근데 너무 힘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? 너무 노가다가 너무 많아. 근데 재밌어 그래도. 자 이제 이 용사의 갑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용사의 갑옷. 자 용사의 갑옷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이 갑옷 입으면 되게 폼날 것 같아. 뚝딱뚝딱 자 뚝딱뚝딱 만들었고 자 용사의 갑옷 나왔습니다. 오 짠 오 멋지다 이거. 오 야 멋있다. 상실님은 엄청 멋있다고 하고 공룡씨님은 굿이라고 하고요. 네 정말 예뻐요. 너무 멋져요. 그냥 안 하고 점수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네 굉장히 현실적인 답변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. 자 뭔가 이상하면서도 멋지다고 합니다. 어깨가 멋진데 어깨가 너무 힘들다고. 네 우리 친구들도 한번 도전해보세요. 네 나름 멋있어요. 나름 용사의 갑옷 멋있네. 이제 이 용사의 투구와 그 다음에 용사의 방패가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. 이거 오늘 하다가는 아마 제 생각에 한 이거도 한 2시간은 노가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. 네, 지금 2시간 노가다 하면은 지금 보고 있는 우리 16명의 시청자들은 지금 다 도망갑니다. 네 그리고 방송을 끄고 제가 다음날 네, 칼자로 5000개를 모아서 다시 재료들을 구했어요. 자 용사의 투구를 바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. 뚝딱뚝딱 자 용사의 투구 만들었고요. 바로 또 방패 만들어 볼게요. 뚝딱뚝딱 해서 짠! 자 용사의 방패까지 만들었습니다. 오 완벽해 완벽해. 네, 용 한 마리 정도는 그냥 아주 쉽게 뚝딱뚝딱 해치울 것 같죠? 자 우리 친구들도 한 번씩 도전해보세요. 이거 좀 노가다가 약간 심하긴 한데 아이템이 꽤 나름 멋집니다. 네. 물론 이거 좋은 거 아이템만 쓴다고 뭐 무한하겠다니 더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멋있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쵸? 자 그러면 오늘도 재밌었고요. 네, 다음 시간에도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빵빠라빵 빵빵빵 빵신이었습니다. 빵구들 안녕.